네, 스마트 브레인 Q로 여러분의 기억력 감퇴 조금씩 늦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깜빡깜빡하잖아요. 깜빡깜빡해요. 예,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소개하다 이분이 누구셨대? 이름 그리고 뭐 직위 뭐 이런 것들 종종 헷갈리는데요. 미리 관리하셔야 돼요. 네, 스마트 브레인 Q, 스브 Q 함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쌩쌩하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은 뭐 설명하실 때 보면 정말 아 이것이 인간인가 로봇인가 AI 아, 아.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굉장히 속도감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7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아침 포인트는 2561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매수를 했고 기관은 선물 매수 출발을 했는데 대체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속에서 엔비디아 이슈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7%대 업종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강세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주와 엔터미디어, 제약바이오가 아침에는 일단 상승으로 보였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임박 속보가 또 아침에 나오면서 10시 기준 외국인이 코스피 200 4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선물 매수세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폭이 다소 좀 예,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기관 선물 순매도 전환하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또 출회되면서 상승을 제한했는데 이 시간 미국의 선물 지수가 급하게 하락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여기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일단 이 시간대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반도체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사실 순매도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엔터양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고 삼성전자는 7만원, SK하이닉스는 10만원 선 돌파가 됐고 하이닉스가 거의 11만원 선 정도까지 왔으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TSMC도 오늘 4%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코스닥은 AI 성장세도 또 부각되면서 관련 반도체 소재나 부품주로 많은 순환매 수급이 연출됐는데 아시아에서 IT의 강점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금융투자 순매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했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2시 기준 총 7,300억을 이상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지수보다 두 종목에만 집중을 했는데 코스피 종목별 상승 기여도를 2시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계가 플러스 16포인트를 나타냈는데 그 시간 코스피는 플러스 4포인트 상승이었으니까 두 종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였다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굉장히 개인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하루였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330원까지 상승했지만은 장중에 외국인들 국내 증시 순매수 유입에 1324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주의 훈풍 지속 속에 전기전자가 강세였고 특히 이제 금주 부진했던 섬유 의복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이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공주 골고루 약세 보였고 운수창고업이 가장 부진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 유입 때문에 금주 강세 기록했던 건설업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화학도 화장품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기록했는데 업종별로는 역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강세 보였고 반면 음식료, 담배, 일반 전기전자가 약세였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네요. 반도체 오늘은. 네, 오늘은 네. 반도체. 뭐 반도체도 근데 사실 다 오른 게 아니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GPU 관련된 이쪽만 되게 강세였고. 아, 일반 반도체는 별로였고. 네, 일반 반도체는 그냥 그랬어요. 아, 그냥이 네 번이나. 네, 그냥. 네, 반복될 정도로 네. 그냥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역시 뭐 미국 증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거의 25%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0조 되나요? 아니요, 1000조가 25%, 250조가 그냥 한 방에 하루 만에. 아, 역시 미국은 화끈합니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해외장을 뭐 매매하는 뭐 맛도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이 수급이 쏠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뭐 역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간 쇼코보 이슈 때문에 또 급등했다는 부분도 일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목표 주가를 꽤 많이 또 올리는 국면도 글로벌 아이비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폭등 마감한 반도체 지수 영향으로 사실 어제도 미리 이제 시간 외 급등을 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도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랐고 전자도 플러스가 끝났지만 아무튼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이끄는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 결국 CEO가 AI 발 수요 급증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AI 관련된 이슈가 또 더 불거진 거죠. 네. 그래서 AI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좋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 AMD 같은 경우도 11.5% 급등인데 이건 GPU 관련 주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12% 급등했는데 이건 파운드리 관련 주고요. 그다음에 캐넨슨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카덴스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설계 툴을 하는 회사 10.2% 급등했고 모노리틱 같은 경우도 17.5% 올라가면서 전력 반도체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아리스타라는 종목도 있는데 10.6% 급등하면서 네트워크 반도체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뭐 그냥 기본으로 가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이렇게 급등한 걸 보면 국내에 뭐 오늘 반도체가 오르긴 했지만 다 좀 아쉽죠. 상승폭은 네. 그래서 초반에만 좋았고 네 그런 폭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가이던스 대비 50% 이상 가이던스를 높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나왔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 주요 투자 은행들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크레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275달러에서 500달러로 JP모간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웰스파고도 320달러에서 450달러로 제프리스도 300달러에서 472달러로 오펜하이머도 350달러에서 420달러로 굉장히 많이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을 했죠. 지금 얼마죠, 지금? 오늘 한 380달러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380? 아, 네. 올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25% 정도 올라서 그 정도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약 500달러 수준에서 뭐 적게는 42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오늘 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다소 좀 다울투자증권의 그 코멘트는 조금 보수적인 멘트였어요. 그 먼저 발표된 인텔과 TSMC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엔비디아 어닝 스프라이즈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아울러 엔비디아의 가격 정책과 중국형 신제품 출시 등도 실적에 기인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시장 고성장으로 중장기 메모리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전체 메모리 산업 수급 개선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코멘트죠. 메모리 업체별로는 현재 삼성전자의 HBM 개선 속도가 더딘 가운데 엔비디아 AI GPU HBM3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이닉스는 순수 플레이어죠. 퓨어 그렇죠. 플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자보다도 좀 더 그 상승 민감도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울투자증권은 조금 보수적인 톤을 가지고 오늘 네.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뭐 EUV 밸류체인과 IT 소재 업체 탐방기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아마 일본 업체를 좀 이제 만나보고 왔고 그다음에 EUV 밸류체인이나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를 오늘 냈는데요. 지금 뭐 국내 EUV라든지 그다음에 중국향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에 대한 수혜 확인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EUV 소재나 장비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EUV 관련 밸류체인의 시장 개화가 본격화하고 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내 EUV 관련 업체들의 수혜 역시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3년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체적으로서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중국형 레거시 장비 업체들의 실적 호조는 이어질 수 있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8세대 OLED 투자가 24년부터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기존의 반도체 기업인 AMD라든지
인텔뿐만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도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서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뭐 칩렛이라든지 그다음에 TSV 같은 적용에 대한 어떤 기술 이와 관련된 장비 관련 업체는 수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는 최선호주로 아마 국내 EUV 밸류체인 중에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SNS텍을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했고 AI 반도체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형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넥스틴 이런 종목들을 차선호주로 이제 종목을 좀 중심적으로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또 최근에 굉장히 뭐 실적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좀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발췌를 해온 그 자료가 하나 이제 띄워주시면요. 전체 지금 시장의 기업 이제 시가총액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최근에 꽤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다시 이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의 비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비중이죠. 네, 시가총액 그래서 비중이죠. 과거 2007년도부터 쭉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지표들 있잖아요. 선을 쭉 기술적으로 그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 관련된 기술적인 저점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는 부분이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이 좀 빠질 만큼 빠졌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리라 리서치에서 이렇게 네. 자료를 좀 올려주셔서 가져와 봤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 주도장세와 외국인 순매수라는 이제 커멘트를 리포트를 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세미컨덕터 인 메이 해가지고 이제 5월의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월의 반도체 업종의 주도로 지수 상승을 하고 있고 셀 인 메이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팔고 떠나라는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2차전지 대비 반도체의 주도권이 회복되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주도권도 회복되는 중에 있고 반도체 업종은 5월 월간으로 봤을 때는 한 달간 6.6% 상승하고 있고 증시 상승 전체의 77%를 이제 반도체가 기여하고 있다. 타 업종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발췌를 한 사진인데요. 띄워주시면 5월 업종별 증시 상승 기여도입니다. 5월 25일 기준으로 5월 한 달간인데요. 왼쪽 반도체 보시면 거의 77%가 전체 코스피 상승도의 기여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이제 상승폭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기여를 거의 한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뭐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쏠린 것이나 이렇게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만 수급이 쏠린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 순매수 강도를 볼 때 올해 미디어 엔터 업종이나 조선 업종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더 강했던 걸로 집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순매수 강도도 반도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업종 수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수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데 이 사진을 뭘 볼 수 있냐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실선은 코스피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보시면 오른쪽 그 지표를 보시면은 가운데 점선 보이는 게 0이라는 건데 이렇게 파란색이 점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코스피가 이제 변화율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점선보다 아래쪽이면 마이너스권인 거고요. 회색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그 12개월 누적 순매수 업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회색이 코스피 변화율이고 파란색이 12개월 누적 순매수 업종 수입니다. 파란색 수가 그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많이 빠져 있는 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업종 수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뭐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샀을 때가 바닥권인 거고 파란색 선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순매수 업종이 뭐 10개 이상 26개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 거죠. 외국인이 여러 종목을 많이 산다. 네, 많이 사는 거죠. 거죠. 네,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22년 되기 전까지 한 20년, 21년까지는 특정 섹터만 계속적으로 샀다는 게 보이죠. 파란색을 보시면 그죠. 근데 그게 쭉 올라오면서 뭐 22년 초 같은 경우는 13개 업종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섹터에만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업종들을 지금 사기 시작하는 게 최근에 보인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변화율인데 잘 보시면 코스피 변화율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변화율에 대해서 업종 수가 많아지면 3개월 선행해서 업종 수를 많이 사면 회색이 이제 그 뒷단에 올라가는 거죠.
네. 자기 생각해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 업종 수가 많아지면 3개월 정도 후행해서 코스피가 아.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뭐 외국인 수급을 따라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렇죠. 외국인이 예. 사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순매수 업종 수가 많아지면 3개월 정도 후행해서 코스피 변화율 플러스권으로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걸 설명하는 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5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너무 이제 쏠림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만 산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강도로 보면 5월에는 미디어 엔터 업종, 조선 업종에 대한 순매수 강도도 컸고 자동차 순매수 강도도 반도체와 비슷한 강도로 사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 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시장의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유한타증권에서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5월 달에 산 종목 업종 특징을 보면 실적이 좋은 업종들. 4월 달에 어닝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끝나서 엔터도 다 서프라이즈였죠. 엔터 굉장히 좋았었고 네. 조선 뭐 좋지는 않은데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고 자동차는 말 그대로 그냥 서프라이즈였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렇게 또 반도체 아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센티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채팅창에 나왔는데 정프로가 배터리 매수하니까 반도체가 아하. 간다고. 아, 그 심리 중요합니다. 아, 그 심리가 정말 예.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투심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죠. 배터리를 산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시점이 5월 아니에요? 5월? 4월 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됐죠. 조금 더 정확하네요. 반도체가 올라오기 아니, 시작한 게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종목 구성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완전히. 네. 포트폴리오 조정. 왜냐면 이제 너무 이런 구성 종목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 계좌에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핵심 종목들로 알차게 꾸려보자. 그게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4월 말에 간 놈이 더 가더라. 주도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바로 꺾었네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 처음에 옮기고는 처음에 조금 나쁘지 않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갔어 심지어. 근데 완벽하게 이제 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면서 조금 더 싫었구나.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는 순간부터 신기하게 와, 묘하게 정확하게 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그때 필리핀 갔을 때 지수가 급등했죠. 그때 갔을 때 한국 지수 급등, 필리핀 지수 급락. 그리고 돌아오고 우리 지수 그때부터 빠지기 꺾였죠. 시작했어요. 필리핀 가셨을 때 아마 7거래 연속 상승이 맞아요. 그래서 막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그때 딱 7거래일 갔다 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과학입니다. 과학. 네. 합리적인. 네. 까마귀가 날았고요. 네. 배는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기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의료기기 업종이 올해 상반기 연초 대비 한 6% 플러스가 나면서 건강관리 업종은 마이너스 4.6% 정도 이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관련해서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종이 크게 상회한 실적을 낸 가운데 4월 이후의 퍼포먼스는 대부분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내에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여러 편 대부분 이제 의료진이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 팬데믹 기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헬스케어 세부 섹터의 23년 YTD, YTD는 이제 연초부터 주가 현재까지의 변화율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S&P 500 지수가 이제 8% 정도 올랐는데 S&P 500의 건강 관리는 마이너스 4.6%로 전반적으로 빠져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S&P 500의 의료 기기는 6.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전체 건강관리는 빠졌습니다만 의료기기만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뭐 의료서비스나 바이오텍, 생명공학,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것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요. 아울러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특정 세부 시장에 편중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 보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국내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보면 글로벌리 이제 의료기기나 이런 쪽은 상당히 오른 게 별로
상대적으로 없다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치과 임플란트나 미용기기가 작년 말부터 반등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의 성장도 있고 해외시장 수출 뭐 남미라든지 뭐 그런 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쌍끌이가 좋았고요. 치과 시장은 오스란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수급 이동 예를 들어서 뭐 덴툼이라든지 네. 대체되는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가는 부분도 있고 중국의 VBP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이제 4월 20일 정도부터 대부분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네. 현재 매크로 상황을 고려할 때는 뭐 상대적으로 또 가격대가 높은 글로벌 기업 대비 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뭐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국내 미용기기나 의료기기들의 선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관련 세부 섹터의 올해 연간 주가 변화율인데 보시면 치과 임플란트가 18%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저게 뭐 사실 오스템 약간 그 그쵸? 상장 폐지 효과 네 맞아요. 그때 예. 급등을 네네. 한 것도 좀 뭐 그 공개 매수 뭐 이런 뭐 가격이 아. 18만 원인가 뭐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첨단 치료 뭐 12% 에스테틱 역시 이제 에스테틱의 미용기기라는 이런 것들이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루트로닉 뭐 클래시스 네. 제시스 메디칼 원텍 이런 쪽도 그렇고요. 영상 진단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진단 관련된 쪽도 AI로 그렇고. 진단 한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엄청 급등했었죠. 네, 그렇고 네. 의료기기, 안과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올라왔고 에, 복합기업이나 뭐 디지털 헬스 체외 진단은 좀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마 국내 기업들의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꽤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괜찮고 특히 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다는 점,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일본 쪽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제가 어느 정도 정리했죠, 또 그때쯤에. 아하. 그래서 아니, 요 종목들은 바이오.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바이오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도 좋습니다. 아, 바이오 괜찮아요. 지금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미국 쪽 바이오 이 초반에 이야기하신 거고 그건 아,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빅테크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치주예요. 미국은? 네. 미국은 이미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성장을 해서 아. 뭐 빅파마들 그래서 그쪽은 이제 헬스케어가 가치주 아. 영역이어서 존슨이니 뭐 이런 애들. 그렇죠. 존슨. 네. 네. 일라이 릴리.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머크 있고요. 머크. 네. 바이오텍 있고요. 바이오텍 있고요. 하이자.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살짝 반등을 줬습니다. 네. 뭐 완성차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성장성 부각에 따른 뭐 분석도 오늘 나왔는데 사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마감 방송했을 때 네.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잠시 좀 박수 칠 때 잠시 떠나는 아, 것도 괜찮다라는 조정 나왔잖아요. 소개해 주셨죠? 예, 제가 네. 어젠가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네. 이제 근데 교보증권에서는 어제 리포트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은 그래도 미국과 인도 쪽에 같이 나가 있는 부품들은 좀 사야 된다는 리포트가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플릿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렌트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에 상용차.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규모로 한 번에 이제 계약하는 이런 플릿 시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수요가 이제 약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가 있는 거다고 이제 이야기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간 이어진 피크 아웃 우려 때문에 꾸준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가치가 정체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영위했던 포워드 PER과 비교해서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피크 아웃 우려의 본질은 소비 환경 악화에 따른 뭐 판매 감소나 재고 증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보고 있다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판매는 높은 성장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낮은 재고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와 같이 뭐 실제로 리테일 수요는 지지부진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릿
그러니까 렌트카 등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 계약과 관련된 수요의 가파른 회복이 되어지면 총 수요는 유의미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현대기아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이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리스 업자들, 아까 말했던 뭐 렌트나 이런 쪽의 플리스 업자들은 신차 구매를 보류해 왔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운용 대수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 사업자들이 많은 어떤 계약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자동차 관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실적 확장을 위해서 플릿 운용대수의 빠른 증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운용대수의 회복을 위한 가파른 플릿 판매 팽창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현대와 기아의 판매 실적 또한 양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현대기아도 과거에 이 플릿 관련된 매출이 거의 한 20%가 30%까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자리 숫자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플릿 관련된 매매 계약이. 네. 근데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면 상당히 높은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 오도 부분인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인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조금은 후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강자들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미국 차들, 일본 차들이 조금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오늘 아침 잠깐 방송을 저희가 네, 제가 네. 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뭐 국내나 어떤 뭐 다른 브랜드들이 부상을 하면서 기존의 미국과 유럽, 일본 브랜드들이 상당히 처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왼쪽 쪽에 보시면은 뭐 미국과 유럽, 일본 브랜드들이 글로벌 점유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네,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브랜드를 합산 점유율이 2020년 초에는 70% 수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현재 55%까지 예,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이나 뭐 일부 이제 중국도 좀 채우고 있다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현대기아의 합산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되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잘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도 괜찮고 네. SUV 쪽도 잘 팔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점유율이 많이 빠질 거예요. 도요타나 뭐 미쓰비시나 뭐 닛산 이런 쪽도 전기차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네. 빠지고 있고 현대기아가 그런 것들을 메꿔 가면서 점유율을 굉장히 좀 많이 뺏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BEV 시장의 확장과 동행한 역량 개선이 이제 뭐 일본 특히 일본 업체들이 부재했고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가 원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판매 가격 인하를 지속하면서 점유율 훼손 지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가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와 달리 점유율을 굉장히 잃어왔던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나 기아가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좀 뉘앙스는 일단 현대기아 좀 더 좋게 보는 쪽으로 네. 일단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도 빠지지 않고 일단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야죠. 뭐가요? 자동차? 자동차. 일본, 독일에서 한국, 중국. 아 중국 쪽 그렇긴 한데.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일본을 제쳤잖아요. 4월 수출이. 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네, 세계 수출이. 아마 저기 아까 그 부장님이 보여주신 그 미국, 일본, 독일 점유율 빠진 게 아마 상당 부분 중국이 차지를 뭐 그렇겠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글로벌이니까 중국까지 계산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 내 자동차 점유율만 높아져도 사실 상당 부분은 아마 깎아먹을 거고. 그리고 수출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중국이. 동남아랑 이런 쪽에 수출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폭스바겐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거 말고라도 네, 중국 네, 자체 브랜드 중국 자동차도 자체에서. 꽤 많이 수출한다 이거죠. 네. 네.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도 도요타는 그나마 좀 지키는 것 같고 나머지 닛산 혼다가 혼다 이런 거 많이 약간 좀 예, 많이 좀 걸음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닛산 혼다 이런 회사들도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들 네. 북미 쪽에서 점유율이 과거에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시장에서 북미에서 예 네,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과거에 한 7, 8% 정도 하죠 거의 각각 10%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닛산이나 미쓰비시 잘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는 이제 사실은 거의 넘사벽이었고
닛산, 뭐 미쓰비시 이런 뭐 브랜드들도 네네. 한국은 별로 안 보이지만 미국에서도 각각 브랜드가 거의 1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기아 합산 이제 뭐 10% 11%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일본 업체의 점유율 굉장히 높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 대응이 미국 시장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점유율이 빠지면서 이제 현대기아가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뭐 현대기아 브랜드도 충분히 일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쓰비시의 그 뭐죠? 랜서. 랜서? 랜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명차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선 안 써. 랜서 안 써? 안 써. 네. 다시 가져가. 랜서는 안 씁니다. 네. 네. 아유, 이런 말장난으로 가야 될 시장인데.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만 봐주십시오. 프라이데이니까. 자, 그리고 자동차 충전 관리에서도 네. 네. 좀 좋았군요. 네, 테슬라와 포드가 제휴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포드 차량이 내년부터 테슬라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온 겁니다. 슈퍼차전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12,0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 충전기도 뭐 C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애플이 네. 쓰던 어떤 다른 충전 타입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의 어떤 그런 충전 방식을 이제 포드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내년 초부터 테슬라가 개발한 어댑터를 활용해서 V3 슈퍼차저를 사용해야 되고 25년도부터는 자사 전기차에 테슬라 자체 충전 표준을 장착하면서 어댑터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자체 충전망을 경쟁사 전기차와 충전망 사업자 등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양사 제휴로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최초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됐다고 로이터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 보는 게 지금까지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이 전기차 판매 확대 최대 검열동이다 지적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끝까지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C타입 포트로 바꾸는 것도 거의 1~20년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도 그죠? 네. 그게 통일이 안 됐잖아요. 네. 표준화가 안 됐죠.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애플이랑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전기차가 표준화가 한 업체가 한 게 되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거 해서 꼽으면 되지만 자동차는 좀 다르잖아요.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주행 중에 언제든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그 표준을 다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좀 앞서간다고 테슬라가 우리가 좀 앞서가니까 우리 걸로 맞춰 이러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충전기 시장이 상당히 그런 표준화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일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면 휴대폰도 그렇게 하나 맞추기가 이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전기차는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자사 브랜드의 어떤 로열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충전 방식의 뭐 어떤 어댑터나 이런 게 다르면 그 차를 그 차를 타야만이 그걸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떤 확산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표준화 될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뭐 휴맥스 홀딩스나 LG 헬로비전, 뭐 원익 P&E, 뭐 S트래픽 등과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이제 충전 각각 충전기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건 이제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네. 테슬라의 뭐 슈퍼차저라든지 테슬라 뭐 완속 충전기 등등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활용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실제 사용률이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뭐 한 2~3% 정도? 슈퍼차저 이용률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시간이 한 나흘 정도 동안 두세 시간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하여튼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적더라는 통계를 언젠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좀 시켜서 네. 누구든 좀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안 타시잖아요. 저요? 네. 앞으로는 타겠죠. 앞으로. 네. 언제쯤? 차 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후년쯤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이요? 네, 내후년쯤에는 그러면 차 바꿀 때 제가 그 차를 노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차를 네. 노립니다. 저는. 노리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엔터 쪽이군요. 엔터 오늘 좀 좋았죠. 네, 네. 그래도 JYP 엔터, SM, FNC 엔터, 뭐 하이브, YG 엔터 등등 이제 주요 기획사들이 꽤 주가가 네. 오늘도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올라왔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좀 있었던 부분도 네.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하반기 북미 기대감 유효도 좀 있었지만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약간 뭐 한안령 비슷한 분위기가 센티적으로 좀 좋지 못하면서 정용화 씨 갔다 그냥 돌아왔죠. 네, 일부 이제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또 최근에 이런 기획사들이 이제 뭐 중국에서 본 게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중국에서 나와서 뭔가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거기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게 뭐 영향이 크게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중국이 뭔가 한안령 분위기가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펀더멘털리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실적 비중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에 조금 빠진 이후에 오늘 약간 리바운딩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목에 찬 느낌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조금 이제 의미를 좀 가지자면 YM 리서치에서 오늘 뭐 서클 차트 위클리 주요 사항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갖고 제가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5월 14일에서 5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이렇게 놓고 보면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의 마이월드라는 그 앨범이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합쳐서 185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에스파. 예. 카리나 윈터. 예. 카리나. 그쵸. 카리나 앤 윈터. 네. 카리나. 그래서 발매일 선주문 이제 180만 장 정도 됐는데 이미 선주문 물량을 다 소화를 했다 볼 수 있겠고 JYP 같은 경우는 엠믹스의 이폴고 같은 경우가 앨범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면서 지난주에 2만 2천 장, 이번 주에는 3만 5천 장 잘 나가죠. 발매 9주 차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두 달이 넘었는데요. 추세가 안 꺾이고 매주 몇만 장씩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팬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 누적으로서는 95만 장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YG 같은 경우는 트레저 9작 구보가 약 2만 6천 장 정도 팔렸는데 4월 중순부터 구작 판매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TXT 구작이 이제 팔리는 게 굉장히 지지난주가 1만 8천 장, 지난주가 3만 6천 장, 이번 주가 5만 장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도 크지만 특정 앨범이 주로 팔린 게 아니고 뭐 골고루 이렇게 잘 팔리면서 네. 팬덤의 어떤 증가가 보인다는 것 같고 세븐틴도 신보 외에 타 앨범 판매량 계속 인상적입니다. 세븐틴이 대박이죠. 네, 그래서 그 이번 컴백 전에도 구작 판매가 많이 나갔었는데 이번 주도 구작만 3만 장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의 I Feel 101만 장이 잡혔고요. 헌터 초동이 토요일까지 찍혔던 것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면 120만 장 겉들이 넘길 것 같고 5월 21일에만 헌터에 지금 15만 장이 찍혔다고 하니까 헌터가 뭐예요? 이게 그 집계하는 그, 아~ 예, 그 집계하는 사이트입니다. 아, 빌보드 같은 뭐 그런 예, 느낌인가 보죠? 예, 아~ 그 앨범 판매량 집계하는 그런 쪽인데요. 아~ 관련해서 쪽인데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뭐 여자아이들도 상당히 지금 초동 네. 물량이 많이 이번에 나가고 있죠. 네, TXT 뭔지 모르시죠? Tomorrow by Together. 오, 어? 뭐야?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제가 뭐 MG입니다, MG. 아, 그래요? MG 세대예요, 저. 어, TXT를 알아요? 네. 아이고, 네. 알죠. TXT.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각 네. 기획사마다 이제 활동이라든지 음반 판매, 그다음에 하반기가 북미에 굉장히 집중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뭐 추세적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 연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활동에 대한 제동 때문에 약간 센티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좀 언급이 중간에 좀 나왔는데 사진 띄워주시면은. 중국 언론에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보도한 겁니다. 이게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싱 대사가 결국은 한중 관계는 더 악화될 위험이 있고 책임은 중국 측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심하다. 네, 주한 중국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역행하는 일에 치우치지 말고 특히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위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중국에 없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했다고 하니까 약간 좀 격양된 이야기를 한 거죠. 다만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에 대한 문제는 중국과 민간 교류는 긍정적이고 한안령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화 협력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라고 또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언젠 뭐 한안령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본인들도. 본인도 맨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한안령 한 적 없어. 네네네,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뭐 좀
좀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경계를 하는 어떤 뭐 시점에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뭐 현지에서도 약간 뭐 이런 활동들이 지금 취소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중국 시장 플러스 알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로 봤는데 그게 기대감이 쫙 올라오다가 그게 다 꺾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영향을 좀 있는데요. 그런데 뭐 다른 시장에서 잘 본다면 또 뭐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죠. 아,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 면접이 중요하죠. 그 뭐 민간 교류는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민간이랑 뭐 정부 이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정부 관계가 개선된다면 문화 협력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무슨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아이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뭐 사실 단체 관광도 아직 안 열었잖아요.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는 엄청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근데 큰 영향 없을 것 같아. 앞서 이야기해주신 앨범 판매량 이거 뭐 중국에서 안 팔아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앨범은 중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앨범 판매는 중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앨범 또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야? 네이버도 지금 검색 안 되게 하는데. 아, 근데 판매는 중국에서도 많이 되고 있어. 특히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팬덤이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엔터 탑픽은 엔터 탑픽이요? JYP죠. JYP. 아, 그 이제 지금까지 JYP였죠. JYP. 그러나 이제 또 바뀌죠. JYP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여전히. 그럼요. 아. 제가 JYP잖아요. JYP. 박재영. JYP. 아, JYP. 아, 이름이 좋습니다. 네. 저는 하이브로 갑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의 르세라핌. 르세라핌. 네. 뉴진스. 뉴진스. 언포기븐. 언포기븐. 아. 네. 언포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용서. 부장님은 그러면 저요? 어떤 아이들 아이돌 있는? 좀 여자 아이들의 아, 네. 큐브엔터. 큐브엔터.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장원영은 어디에 장원영? 아이브요. 아이브는 그러니까 카카오. 아 카카오. 예. 카카오. 카카오 예. 엔터. 저는 뭐 여자 아이들의 미연 씨를 상당히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네.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아 JYP. JYP죠. JYP. JYP 누구예요? 몰라요. JYP 이름이 좋아서. 아 그냥. 아, JYP. 거기 이제 엔믹스 있고요. 아. JYP에 저기 있습니다. 그 TT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 네. 네. 사나 모모. 네. 사나 없으면 사나 못 사나.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 집에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아니 잠깐 무슨 아니 저 좋아하는 연예인 정도 갖고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클레임 생길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저희 집은 좀 민감할 수 있겠다. 아내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고 이 정도까지 좀 강하게 규제를 받으신다면 이거는 한한령보다 더 오히려 문제 아니겠는가? 네, 집안령인가? 아, 집안령, 집안령. 자 그리고 히토류 캐라이트 네. 관련 네. 네, 네, 뭐 맞습니다. 국가 뭐 잠깐 쉬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신고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라이트가 사용 가능한가? 네. 뭐 상업화가 진짜 될 수 있는 환경이 맞는가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생각보다 되게 좀 무겁대요. 네.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기능이라 그럴까요? 이게 히토류 대비해서도 떨어지고. 예,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정말 이제 상용화 되거나 적용이 될 것인가 문제는 좀 별개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차세대 전기차의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기대감을 섞인 테마주로 형성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또 중국과 여러 가지 뭐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리 지금 뭐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이 워낙 뭐 중국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 절대적이기 네네. 때문에 대체와 관련된 기대감 으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있다 보는 거고요.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실제 이 종목들 언급되는 종목들이 정말 이게 이렇게 주가가 오를 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뭐 저도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그냥 트레이딩으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예전에 이제 중국 규제 있으면 히토류 관련된 주들이 급등했었잖아요. 아. 그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페라이트. 어. 히토류 안 쓰고 테슬라가 우리 페라이트 쓴다 막 그런 사실 네. 그만큼. 막 파괴적인 기술력이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누구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하는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연구 자석이 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가
환경을 파괴하죠. 심각하게. 네. 예,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좀 살펴보면 진짜 이게 해도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 복구 비용이 따지기 뭐 측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수십 경원이라는 거예요. 수십 경. 뭐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그 마켓을 갖고 있는 거겠죠. 다른 데도 있긴 한데 개발을 못하니까. 거기서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감하니까 중국이 그만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히토류 관련된 방송 아마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가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거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동환 소장이라고 동명이인이 또 있더라고요. 아, 네. 아 김프로님 말고. 말고. 아.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재건 테마 여전히 또 살아있네요. 네, 뭐 역시 이제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과 이자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EU 집행위원회 사법 담당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2일 기준 EU 27개국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2천억 유로 약 285조 원 정도 넘는 걸로 파악됐다고 언급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옵션 중 하나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늘 7월 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게 일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발표하는 게 좀 약간 저도 우리가 방문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본에서 방문 관련된 언급이 나왔죠. 이제 서울시는 또 이달 20일에서 23일 열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받아 전쟁 후 도시 발전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G7 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종목 중에는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관리 기업 유로 인베스트 홀딩스와 우크라이나 전유 재건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이제 관심을 받았고 SY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유로 인베스트 홀딩스와 MOU를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건 테마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언론에 오늘 뭐가 나왔냐면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러시아가 본토와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징후인지가 주목을 받는다라는 이제 언론의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25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접경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에 모로조프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발표 측의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 지원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네. 러시아 본토 타격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남부 군광부 참모부가 주둔해 있는데 공격을 받은 모로조프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이 배치된 최전선에서도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포리자주의 칠러 행정부 위원인 블라디미르 고르프카 지난 자신의 어떤 계정에서 올린 글에서 보면 이 공격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린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본토를 때린 거죠.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가 250km 이상이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서 본토를 때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재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CNN 방송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우크라이나 군이 대반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건 조성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CNN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의 무기고와 지휘소 그리고 기갑과 포병 전력 등을 타격해서 지상군 진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작전이 이제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CNN에서는 이걸 버리고 있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현지에서는 아직도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로 이제 이게 뭐 스톰 섀도우를 써서 이제 뭐 긴 뭐 아주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토를 때렸다고 하면 이게
아, 이게 뭐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하세월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재건 이슈 이야기할 상황이 사실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여튼 뭐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재건 이슈가 이제 언론에 배포가 되면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적인 어떤 현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앞서가니까요. 네, 항상 미리 기대하고 미리 걱정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재건한다 그러고. 네, 뭐 그게 또 인간의 또 욕망 뭐 이런 것과 또 관련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약했고 반도체 등이 조금 강세였던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뭐 그 정도 흐름의 시장이었고요. 아, 이제 월요일에는 저희가 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안 열립니다. 아, 네. 아쉬워요. 아, 뭐 계획 있습니까 혹시? 월요일요? 네. 놀러 가죠. 아이들과 함께. 팔자 좋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아.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캠핑 같은 거예요 또? 아, 이번에 리조트. 아, 리조트. 리조트. 네. 축하드립니다.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로 네. 가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께서도 역시 오늘 밤에 아니, 대구 출발해서 아 대구 내일 네. 이제 부산 거쳐서 부산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네 역시 또 아이와 함께 네 네 네,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요. 우리 아빠들 좀 힘내야 됩니다. 아유 네 네 뭐 대구 부산에 이제 양가 이제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 모시고 또 식사도 하고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왜요? 야, 좋은 질문인데 왜요? 왜 네가 안부를 전하지요? 네. 아, 저도 대구니까 아, 대구 잘 있나? 대구에 아, 안부를 전해달라는. 아, 고향이 대구. 대구세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대구에, 네. 대구에 이렇게. 다. 아, 대구에 또 오랜... 바늘 땅 잘 있는지. 아, 바늘 땅. 예. 네. 거기가 네, 유명한 또 빵집이죠? 빵집 아, 아닙니다. 고깃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단월당은 지명입니다. 지명. 네. 지역 이름입니다. 번화가. 번화가입니까? 네. 단월당 그게 어지 뭐 그 천안 혹시 뭐 거기 생각하시는 무슨 당 이렇게 무슨 빵집? 당 빵집 어. 그 생각하신 아, 거죠? 대전에 성심당이 있습니다. 대전 성심당. 네. 네. 그래서 반월당. 대구엔 반월당. 네. 네. 빵집 아닙니다. 네. 어딘가 빵집이 있긴 하겠죠. 반월당 네. 없다고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반월당 빵집. 반월당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성심당 때문에 자꾸 이제 그렇게 떠오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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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그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